건데 그리고 이제 공간 소개 그다음에 활동 내용은 창의적 생산 공간 그런 뜻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창의적 생산을 하는데 좀 재미있게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목을 재미라고 붙였고 호술이 있는 공간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내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메이킹 스페이스 활동을 이제 메이크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회화 파트 작가분들이 참여한다기보다는 공예 쪽 문화예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 골목길에서 농사를 주민들하고 같이 짓자고 해서 찔끔찔끔 농사 짓는 이웃들이 모여서 재밌는 일들을 해보자 해서 찔끔농구라고 앞집 옆집 윗집 이렇게 주변 아주머니들하고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이 없게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 인사하고 골목길에서 주차 문제나 아니면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해가지고 아 거기다 한번 꽃을 심어봐 그러면 쓰레기를 안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꽃도 심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골목길에 질서를 만들어 보자 아파트에는 그게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골목길에는 좀 그런 게 없고 경기도 꾸미학교에서 드로잉 강사하고 있는 이진아라고 하고요. 이번에 창생 재미에서 그 12주간 아이들을 수업하게 되었는데 우선 자신의 미래를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되게 개발하려고 되게 하는 마음들이 꿈이 진정되는 준비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작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고양이를 그렸어요. 주민들 생활 공간 안에 이런 이제 그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이 위치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 저희 창작소에 입주를 하셔갖고 여기서 이제 공공예술 창작 활동을 하게 됐어요. 입접한 공간 안에서 저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주민분들하고 소통하고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자리도 주택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은 뭐 허물어져서 주차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 앞에는 또 신축 건물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태평동에는 사실 한 2년 동안 그동안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처음에는 1, 2층을 많은 예술가분들에게 이제 레지던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1, 2층을 모두 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1, 2층을 레지던시로 사용하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1층은 좀 개방 공간으로 놓고 2층만 두 분의 기획자님 한 분, 예술가님 한 분, 총 두 분이 입주해 계시고 시장이나 열린 공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이제 오시면 대부분 이제 거리 위의 예술이나 일상 예술처럼 우리가 일상을 걸어 다니거나 어디 전시장을 방문한다기보다는 걸어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예술 첫 번째 이렇게 정면을 많이 이렇게 밑에서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면 딱 면하는 면이 이 하얀 면이고 거기에 저희 작년에는 문학 작가님 중에 박성진 작가님이 여기 태평동에 있으면서 태평동을 소재로 한 면에는 동판에 애칭 작업을 한 성무진 작가님의 지도 그리기 마이크로 스토리 히스토리 맵이라는 작품입니다 송아 작가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프로젝트 주민분들에게 상장을 드리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예요. 과거에 나처럼 그린다기보다는 이걸 분석하게 되잖아요. 왜 내가 이때 뭐가 유행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위에 뭐가 유행하고 유행하게 됐나를 생각했을 때 사회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김희선의 청순한 이미지에서 이제 콜라주로 그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태평인간의 내 속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태평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태평동 그 돌들 고인돌의 문화가 살아있는 우리 태평동 시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콜라주로 콜라주 시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제가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장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써주시면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즉흥적으로 시를 우리의 시를 만들 건데 자고 싶은 빨강이 수업을 하고 난 파란색은 굴러다니고 게으른 불가 안녕하세요.